20살부터 10년간 꼬박 공부를 해온 저는 벚꽃의 꽃말이 학점엔딩이란 말이 꽤나 인상 깊었었나 봅니다.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눈부신 봄을 맞이하러 나가고 따뜻한 봄바람을 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쁜 사진들을 공유하는 아주 작지만 큰 행복들을 남에게 들키는 것이 무서웠거든요. 쟤는 공부 안 하나 보다, 쟤는 저러니 매번 떨어지지 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더 악착같이 저의 삶에 주어진 작은 행복의 순간들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찍힌 사진엔 저의 모습들이 줄어들고 책 사진만 가득하거나 혹은 날씨 좋은 날 나무 아니면 하늘의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친구들과 공유하는 프로필 사진도 무채색의 기본 이미지가 기본값이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올해는 수험이 끝이 난 기념으로 벚꽃을 구경하러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예쁘게 입고 싶어 옷장을 뒤지고 아주 오랜만에 친구가 선물해준 예쁜 색깔의 립스틱을 바르고 다가온 봄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쁜 사진도 예쁜 풍경도 잔뜩 담고 푸드트럭에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잠시 걸으며 짝꿍과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눴네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프로필 사진에 바꿔보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지 않고 오직 제 눈에 가장 행복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사진을 골라서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구독자님이 달아주신 긴 댓글을 보고는 반성한 게 있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나만을 위한 휴식을 위한 휴식도 필요하다는 것, 나를 위로하는 연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제가 쳐온 시험은 합격자 발표일에 수험생 이름이 떠요. 가끔은 그 점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제 스스로 저를 돌볼 시간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요. 불합격할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저의 마음을 돌볼 틈도 없이 저보다도 먼저 불합격 사실을 알아버린 부모님, 짝꿍, 친구들에게 난 괜찮다고 열심히 또 해볼 테니 걱정 많이 하지 말라고 위로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무너져 내린 마음은 어딘가에 숨겨둔 채 모래성을 쌓아 올리듯 괜찮은 적을 쌓아 올리다 중요한 순간에 참 많이도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이번엔 날 좋은 오전, 어디든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만 같은 가장 좋아하는 새빨간 신발을 신고 가장 좋아하는 새소리를 들으러 공원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챙겨 나온 텀블러에 좋아하는 카페에서 산 커피를 담아 카페에서 책을 읽다가 공원에 앉아마저 책을 읽었어요. 조용한 새소리와 바람소리에 온전히 갇혀 나와 책만 있는 순간이 이렇게 위로되는 일이었는지 성인이 되고 10년 만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시작하며 또 몰랐던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힘들었던 시기를 반추하고 밖으로 꺼내는 일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그리고 가끔은 부끄럽기도 한 일인지에 대해서요. 그러나 잠깐의 수치심을 이겨내니 제가 저에 대해 오만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보이고 지나치게 가혹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있죠? 부족한 나 자신을 참을 항마력을 기르려다 보니 새로운 세상에서 얼마든지 헤엄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요. 누구에게나 실패의 순간이 오고 성공한 모두는 절대 단 한 번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그까지 실패는 해버리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를 위로해주기로 했어요. 인생은 기쁨, 때로는 슬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험을 하는 동안 인생 중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나의 작은 행복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삶의 지표들을 좌표삼아 어떤 상황에서라도 못난 감정을 직시하고 나아가는 제 자신이 되어봐야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도 보고 싶고 느끼고 싶었던 바다도, 그리고 여행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죄책감이나 부채의식 없이.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기도를 열심히 하며 남은 날들을 보내봐야겠습니다.